장은유입니다. 블루베리를 제가 좀 많이 샀습니다. 블루베리는 뭐 항산화 작용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데가 참 많지만 저는 시력 보호나 눈 영양에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좀 눈에 노화가 좀 왔어. 블루베리의 이 하얀 분 가루는요 몸에 나쁜 게 아니고 가분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막 씻어내면 안 됩니다. 그냥 가루를 그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블루베리는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살짝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걸요, 이런 것만 살짝 이렇게 헹궈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을 때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관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탁탁 턴 다음에요. 강제로 말리고 싶으면 키친타올로 다 닦아내면 되는데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구니 담아서 좀 몇 시간 놔두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관을 하면 되고요.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이 블루베리를 샀던 통에다 도로 담아서 냉장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샀던 통은 구멍이 나 있거든요. 말렸다가 바로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안에 다 드시면 됩니다. 또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요 이런 지퍼백 같은 데다가 블루베리가 냉동으로 보관하면 영양이 더 많다고 하네요. 생 블루베리를 아깝게 그냥 얼리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많을 때는 이렇게 냉동으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얼에다가 블루베리를 이렇게 넣고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어른은 20알 정도, 어린이는 한 10알 정도. 이게 찬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라 해도 많이 못 먹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크림치즈에다가 꿀이나 또 올리고당을요 넣어줍니다. 약간 단맛 나게 넣고 써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죠. 단짠단짠한 맛이 되었습니다. 단짠한 맛과 이게 타르트 틀인데요. 그 타르트 반죽을 해서 이런 은박지에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구우면은 서로 이렇게 겹쳐두면은요 여기에 요 뒤 주름이 여기다 주름 무늬까지 딱 잡히면서 타르트 틀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를 많이 구워서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크림이나 아니면 이런 치즈 크림도 그 설탕을 믹서기에 돌렸습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고요. 견과류도 넣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더 넣고. 자. 확실히 생 블루베리가 더 새콤해요. 불밭러시라고 해서 15알 이렇게 얼려서 보관하는 바나나인데요. 얼린 바나나가 없으면 그냥 바나나 넣고 얼음 넣으시면 됩니다. 우유를 넣고요. 당 조절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애들 줄 때는 좀 맛이 없으니까 꿀이나 뭐 시럽이나 이런 설탕이나 뭐든지 이렇게 조금 넣어서 갈아주면 자 블루베리와 바나나의 슬러시입니다. 아주 맛있는 와 맛있기도 하고 되게 시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베리 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냉동으로 잼을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잼을 만들진 않겠습니다. 갈아줍니다. 물 붓지 않고 갈아줍니다. 자 이걸 갈아준 다음에는 이게 그대로 설탕을 넣고 청을 만들어놔도 되는데요. 이게 블루베리가 껍질이 조금 이렇게 좀 완전히 곱게 안 갈아집니다. 그래서 껍질을 조금 따로 걸러내고 만들어 놓는 게 다음에 드시기 편해요. 이렇게 껍질을 좀 걸러내고 설탕을 넣어주는 게 나중에 드실 때가 편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청으로 뭐 에이드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요. 껍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있는 이게 껍질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거 아깝게 버리진 않고요. 또 아깝게 버리면 안 되고 이걸로 또 빵이나 쿠키 뭐 만들 때 사용하면 돼요. 걸쭉하게 나온 여기다가요. 설탕을 블루베리 갈았는 데다가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같은 양으로요. 블루베리만큼 넣어줍니다.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적게 들어가면 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설탕만 다 녹으면 이제 병에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이게 에이드 해도 되고 뭐 주스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이걸로 그거 하면 좋아요. 빵 핫케이크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블루베리 핫케이크 뭐 빵, 블루베리 케이크 빵 같은 거 블루베리 빵 재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팬케이크, 블루베리 빵, 블루베리 식빵까지 이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껍질은요 지금 바로 쓸 거 아니면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도 좋습니다. 껍질 긁은 겁니다. 빵이나 쿠키 뭐든지 사용하시면 돼요. 저거는 이런 데다가 빵이나 뭐 떡이나 이렇게 만드는 데다가요 해야 됩니다. 항상 팬케이크 구울 때는 프라이팬에 열을 아주 약한 불로 예열해야 됩니다. 또띠아에다가 치즈와 블루베리를 넣고 오븐에다 구웠습니다. 꿀을 발라서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가 잼 같아요. 툭 터져가지고.